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겁니다. 아이쿠 직원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네, 요즘에 이제 뭐 겨울철이라서 날씨가 엄청 춥다 보니까 SNS 광고를 통해서 뭐 보조 난방기구들이나 방한용품들이 굉장히 광고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좀 신박해 보이면서도 효과가 좀 궁금한 그런 용품들을 모아왔습니다. 사실 저는 난방기구가 따로 필요 없어요. 우리 만두가 제일 따뜻해. 안고 있으면은 뜨끈뜨끈해요. 여기에 있는 제품들이 과연 얼마나 따뜻하게 겨울을 나게 해줄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JTV 어떤 제품부터 사용을 해볼까요? 호호. 오늘의 첫 번째 제품은 원베이비 온열 마우스 패드. 자, 이 제품은요 여러분 마우스 장 패드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요런 큰 패드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게 뭔가 좀 안정감이 좀 있거든요. 마우스도 뭐 여기 갔다가 막 써도 되고. 근데 겨울철에 전기세를 좀 아끼려고 난방을 시간을 정해놓고 하거나 뭐 그런 사무실이 있으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사업을 하면서 난방을 뗄 돈이 없어가지고 해도 안 들어오는 그 지하 냉골에서 막 달달달달달달 떨면서 헤딩 막 두 겹 껴있고 막 이러고선 막 아 사업을 해서 빨아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뭐 아무튼 그렇기도 하고, 지금 제가 스튜디오로 사용을 하고 있는 이 방에는 바닥에 난방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저는 좀 어느 정도 좀 서늘한 감이 있어야지 작업에 집중이 좀 잘 되는 타입이라서. 근데 가끔 가다가 너무 추운 날에는 이렇게 막 편집이나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막 손이 시렵더라고요. 방이 차가우니까.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아니 추워야지 집중은 잘 되는데 손은 시려. 손만 좀 따뜻했으면 좋겠는데 장갑을 끼고 일을 할 수도 없고. 아 좀 책상 위만 여기만 이렇게 어떻게 좀 따끈따끈하게 안 되나 했는데 이게 있지 뭐야. 한번 열어서 보자고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고양이보다는 이 문양이 조금 좋을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안에 막 열선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펼쳤을 때는 끝에가 이렇게 말려서 올라오는 그런 느낌은 있네요. 그래서 반대로 한번 싹 말아주고. 구성품은 이렇게 패드가 있고요. 이렇게 전원을 꼽을 수 있는 케이블이 있고요. 앞쪽에다가 꼽고 전기를 연결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매뉴얼이 이렇게 한 장짜리로 간단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이 한 권 들어있는데 뭐 카달로그인가요? 자, 그래서 가격은 29,900원입니다. 고급스러운 장패드를 산다면은 한 3-4만원 정도 하니까 나쁘지는 않은 가격이고요. 재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매끈매끈한 그런 패브릭 느낌이 아니고 약간 가죽인가 싶은 재질 있잖아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다이소의 마우스 장패드인데 가죽 레자 뭐 그런 느낌이거든요. 뭔가 질감까지도 되게 비슷해 보여요. 참고로 다이소에서 산 마우스패드는 5,000원. 되게 저렴한 가격인데 아무튼 제가 이런 재질을 사용을 해봤을 때 마우스 왔다갔다 하는데 뭐 문제가 있었냐? 전혀 없었거든요. 잠깐만, 이 패드 쓰고 나서 롤을 좀 승률이 떨어지... 손이 문제인가? 말이 되는 소리를! 얼마나 따뜻할지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를 꼽아주고 여기 위쪽에 볼록하고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이 전원 버튼이래요. 그래갖고 요거를 띡 누르면 오! 불빛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온도 조절이 3단계로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누르면은 바뀌는 모양인데 아! 불빛의 색깔이 바뀌네. 귀엽다 이거. 빨갛게 3단계로 빠방하게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부터 5분 후. 자, 이제 패드에 전원을 켜는지 한 5분 정도 지났거든요? 한번 손을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뜨끈뜨끈해. 뜨거워할 정도는 아니고 온기가 있다. 보일러 켜가지고 밑에 바닥 살짝 따끈해질 때 뭐 만지는 뭐 그 정도 느낌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온도를 재서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책상의 온도는 17.9도, 한 18도 정도가 나오는데 마우스패드에서 좀 따뜻한 쪽, 이쪽 따뜻한 것 같거든요. 지금 35.7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뜨뜻해요. 이 정도만 해도 손이 시렵진 않겠다. 편집을 하다 만약에 손이 시려워졌어, 그러면은 이렇게만 갖다 대도 잠깐만 대고 있어도 손이 조금 얼추 녹을 것 같은. 근데 온기가 밑에서 좀 살짝 올라와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만 있어도 손이 시렵지는 않을 것 같다. 굉장히 따뜻합니다. 지금 제 방의 온도가 16.8도예요 어느 정도 조금 서늘한 느낌이 나는 그 정도의 온도죠. 열화상 카메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반 마우스 패드. 저 지금 확실히 일반 마우스 패드는 온도가 높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18도 정도의 온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밑에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확실하게 빨개지네.
아래쪽이랑 위쪽이랑 온도 차이가 나는 게 색깔로도 이렇게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가면은 온도가 뚝뚝 떨어지고 아래쪽으로 오면은 아, 39도까지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일할 때 손 시려우면 되게 불편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없을 것 같아. 일단 뭔가 온도가 너무 뜨거워서 뭐 키보드가 고장 나거나 할 그 정도의 온도는 아니고 그냥 딱 적당하게 온기가 있는 느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추운 거를 그나마 좀 잘 버티는 편이어서 요게 좀 뜨끈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또 우리 마누라는 또 추위를 잘 타갖고 요런 거 잘 보거든요. 여보! 이거 좀 봐봐! 따뜻해? 괜찮지? 이 정도면은 손이 시려운 느낌은 안 들겠지? 응, 완전 달라 얘랑. 그 여보도 이거 쓸래? 쓸래? 내 거 하자. 어? 하나 더 주문하자. 느꼈네. 온도는 지금 15분 이상 켜놨는데도 35도, 36도 그 정도까지 올라가 주는 것 같습니다. 40도가 넘어가거나 그런 거는 손을 계속 얹고 있으면은 그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전기장판 같은 경우에도 뭐 이불을 덮어놓지 않으면은 열이 이제 손실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면 따뜻해요. 근데 약간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열대부터 그 새 거라서 그런지 고무 냄새도 아니고 그냥 그 장판 새 거 깔아놓으면 나는 그런 냄새 그 냄새를 며칠 날리고 사용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뭐 그런 거를 제외하면은 디자인도 나름대로 되게 귀엽게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전기가 77W를 먹거든요. 전기세 걱정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수준은 아니라서 일을 할 때만 뭐 간헐적으로 전원을 꼽아서 사용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제품입니다. 러닝 스튜디오 발열 플리스 자켓.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그 발열 조끼 같이 입으면은 여기에 열선이 심어져 있어갖고 뜨끈뜨끈해지는 건데,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이거 구매가 59,000원일 때 주문해가지고 샀는데, 지금 좀 안 팔렸나봐. 39,000원이 됐어. 2만원은 너무한 거 아니냐? 또 고점에 물렸나. 아무튼 기본적으로 발열 조끼, 발열 점퍼 막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좀 투박해 보이고 뭔가 전투력이 있어 보이고 막 그런 옷들이 많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많이 입는 그 있잖아요 후리스 살짝은 트렌디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다 그런 느낌으로 돼서 나왔는데 뭐 보니까 재질이 양털로 된 그런 건 아니고요 바닥에 까는 러그에서 이런 재질 많이 본 것 같은데 발매트 같은 거 굉장히 보들보들하고 일반적인 수면 바지 느낌이에요 진짜? 근데 여기가 살짝 빳빳하면서 안에 살짝 두꺼운 비닐우가 끼어있는 듯한 느낌? 요 목 부분이랑 요 등 위에 부분에 뜨끈뜨끈해지는 그런 열선이 들어오는 이렇게 내장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안쪽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안주머니가 있어요. 그리고 안주머니 충전하는 포트같이 생긴 게 있는데 여기다가 보조 배터리를 딱 물려가지고 여기에 있는 전원을 띡 눌러서 켜면은 작동하나 봐. 와 뭐 아이언맨이야? 씨. 보조 배터리 한번 물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끼워가지고 딱 놓아주고 전원 버튼을 누르면은 불이 들어와. 야, 진짜 아이언맨인데? 그래가지고 요것도 단계별로 빨간불이 들어올 때가 40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파란불 요렇게 들어올 때는 35도에서 40도. 초록불은 30도에서 35도라고 합니다. 아, 일단 뭐 가장 후끈하게 빨간 걸로 한번 해봐야겠죠? 근데 벌써 여기가 뜨끈해.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근데 사실 제가 입으려고 산 게 아니고 저희 마누라 집에서 추울 때 입으라고 산 거라서 저한테는 살짝 좀 낑기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잘못 산 게 아니고 우리 마누라 주려고 산 거예요. 오, 후끈해. 입자마자 지금 등 쪽이 따뜻해요. 뜨끈뜨끈해. 그리고 목 쪽도 따뜻하고 그래서 사실 보면은 뭐 요런 데나 요런 데가 따뜻하진 않거든요. 팔 쪽도 그렇고 근데 여기 목 뒤쪽이랑 요 등 여기 쪽 요쪽까지 되게 뜨끈뜨끈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좀 드네요. 거기다가 이것만 입는 게 아니고 이 위에다가 패딩 같은 걸 하나 걸치면은 패딩이 어느 정도 좀 보온을 해주는데 또 안에서 발열까지 되니까 두세 배 따뜻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은 드네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게 발열이 되는 옷이다 보니까 입다 보면은 좀 후끈해져서 땀도 나고 스미고 막 이럴 텐데 어쨌든 세탁을 해야 되잖아요, 옷이니까. 사이트에 찾아보니까 물 세탁 및 헹굼을 할 경우에 3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한다면은 사용을 해도 되는 것 같아요. 대신에 뭐 표백제를 쓰지 말라고 뭐 써있고 막 이렇네요. 아, 그래서 잭이 이상하게 생겼구나. 뭔가 막 여기 까만색이 막 고무 같은 플라스틱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세탁을 한 후에 완벽하게 말리고 하면 괜찮을 것 같고, 드라이 클리닝이나 에어드레서 같은 걸로 관리를 하면은 또 더 괜찮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일단 뭐 제가 입으려고 산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누라 입히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보, 이거 여보 주려고 산 거야. 내가 입고 있는 거. 이거 후리스는 아니고. 나 뒤에 등이 땀 나는데? 따뜻해. 따뜻해? 엄청 따뜻해. 대박. 그치. 나 땀 났다니까 지금. 사이즈도 딱 좋은데? 그치. 봐봐, 제가 잘못 산 게 아니고 마누라 주려고 산 게 맞다니까요. 자, 열화상 카메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 진짜 여기만 따뜻한데 지금? 지금 여기 머리 쪽이랑 여기 등 시작되는 지점은 빨간색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열선이 어떻게 심어져 있나 보이나요? S자로 이렇게 보이네. 자, 그래서 등 쪽의 위쪽이 지금 굉장히 따뜻한 거고,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은 여긴 또 파란색이야. 그래서 온도를 보면은 38.9도, 40도도 넘네요. 꽤나 후끈후끈하게 데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져도 등이 엄청 뜨끈해. 여기는 뜨끈하게 안 느껴지는데 여기는 뜨끈해. 우리 마누라가 집에서도 추위를 잘 타가지고 요거 입고 있으면 되겠네요. 보조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보조배터리 다 한 두 개씩은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 충전할 때 다른 거 하나 충전하고, 그래서 교체로 이렇게 사용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튼 다 좋은데 내가 샀을 때는 왜 59,000원이고 지금은 39,000원이 된 이유가 뭐야? 2만원이 차액이 생겼다니까? 좋네요. 좋네요. 360도 서라운드 탈부착형 발난로 히팅 패드. 아우, 이름 길다. 왜 여러분들 SNS 광고에서 그런 제품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뭔가 3단으로 이렇게 탁탁 접는데 탁탁 이렇게 펴가지고 발에다가 판때기 같은 거 디귿자로 된 거 이렇게 하고서 따뜻하다. 뭐 그런 광고를 많이 보셨을 텐데 저도 궁금해서 그거를 살까 하다가 요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열이 보존이 될 것 같아갖고 한번 사봤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구성품은 제품 본체와 먼지 날리는 거 엄청 날리네. 냠요. 요렇게 두 개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요거를 이렇게 해서 풀면은 요렇게 세워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뒤쪽에 고리 같은 게 있어요. 요 부분에다가 요렇게 찰칵 꽂으면은 요렇게 원통형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의 집에서 해외 배송으로 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코드가 우리나라 거에는 안 들어가는 거라서 돼지코가 따로 옵니다. 그래서 돼지코를 딱 끼워주고, 그리고 사용설명서가 있는데 중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전원 버튼이 아래쪽에 있고 T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전원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앞에 거가 누르면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5단, 4단, 3단, 2단, 1단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T 버튼이 있는데 이게 타이머를 조절하는 버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시간, 4시간, 6시간, 8시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최대 7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단계별로 몇 도인지는 사이트상에도 나와 있지 않지만 사용을 하면서 적절한 온도를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후끈해지고 있어요. 여긴 따뜻해 지금. 뒤쪽이 이렇게 파여져 있는 이유가 사무실이나 그런 데서 일을 할 때 책상 밑에다가 이걸 두고선 발을 여기다가 놓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온기가 벌써 돌아요 지금. 킨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우, 좋다. 그리고 무릎 담요를 같이 주긴 하는데 조금 마감도, 이거 재봉을 누가 이게 쭈글쭈글한 거 이거 보이죠? 근데 어쨌든 뭐 덮어놓으면은 열 손실이 덜 되니까 더욱더 따뜻하다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잠시 후. 화끈한데? 더울 정도인데요 이제? 원통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발을 넣게 되면은 디귿자 같은 경우에는 뒤쪽이 뚫려있다 보니까 뒤쪽에서 서늘한 기운이 이렇게 오면은 앞쪽만 좀 따뜻한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통으로 뒤에를 이렇게 막아버리다 보니까 뒤에서 찬 기운이 이렇게 와도 그것도 막아줄 수 있으면서 안에 온기가 되게 이게 순환을 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디귿자를 쓰는 것보다도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열화상 카메라를 보시면은 바닥의 온도가 16.6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바로 빨개지네요. 겉에 온도가 벌써 한 26도, 27도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 안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한번 들춰보겠습니다. 야, 안에가 벌써 53도, 60도, 61도. 이거 진짜로 70도까지 올라가는 걸 수도? 생각보다 온도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단계별로 5단계까지 있잖아요. 그거를 사용을 하면서 잘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발쪽이 그냥 후끈후끈해. 벌써 발바닥에 땀이 나 지금. 그냥 전기장판 이렇게 동그랗게 해놓은 그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따뜻한 온기를 안쪽에서 계속 보존을 해주니까 생각보다 되게 후끈하기도 하고, 사실 이 정도 따뜻함을 낼 것 같으면은 뭐 발로 히터 같은 거 막 조그만 거 틀어놓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미니 온풍기 막 조그만 거 같아도 막 1000W까지 먹고 이런 것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190W 전력으로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히터 같은 경우에는 막 되게 추운 데서 막 요만한 거 에잉 하고 틀어봐야 그 앞에서 계속 바람을 이렇게 막고 있어야만 따뜻하지 전체가 훈훈해지는 느낌은 안 나잖아요, 조그만 거 사용을 하면. 근데 얘는 발을 담가놓고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온기를 뿜어주는데 계속 안에서 머금고 있으니까 더욱더 따뜻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적은 전력으로도 조금 고효율을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야? 어, 나 지금 따뜻해지고 있어. 그래서 온도 조절해서 여보가 맞춰서 쓰면 돼. 완전 좋다. 진짜 좋다 이거. 이 생활 환경 밖으로 안 나가겠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제품입니다. 콜드블락 남녀 공용 방한 모자. 이 제품은 제가 SNS 광고에서 좀 자주 뜨길래 어떤 제품일까 궁금해서 봤는데, 군밤 장수 모자 있잖아요? 여기 귀까지 이렇게 덮이는 거? 그러니까 귀마개도 되고 모자도 되는, 거기다가 마스크까지 이렇게 앞에 이렇게 딱 가리고 있고, 그 다음에 고글까지 얼굴에 눈, 코, 입, 귀를 찬바람으로부터 딱 막아주는 그런 아이템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가격은 19,900원에 배송비까지 포함해가지고 22,400원에 구매를 했고요. 그래가지고 서로 오고 마스크를 이렇게 딱 쓰고 고글까지 딱. 오, 진짜 온 면적을 다 보호해주는 그런 느낌은 납니다. 일단 모자를 써보니까 이 방한 모자용으로는 괜찮아요. 털도 붙어있고 그리고 꽤나 도톰합니다. 물론 털은 요 앞쪽에만 붙어있고 요 안쪽에는 셔츠 안감처럼 이렇게 돼있긴 한데 꽤나 두툼하고요. 그 마스크도 착용감이 나쁘지 않아요. 착 달라붙고 밀착 잘 되고요. 일반적인 면 마스크 이상의 용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왜냐면은 앞에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가지고 바람을 불면은 살짝 이 앞으로 새나가긴 하거든요. 근데 막혀있어. 뒷면이 이렇게 막혀있습니다. 끈도 달려있어요. 그래서 외출을 해가지고 어디 실내로 들어가야 돼. 마스크 안 갖고 왔다. 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싹 한 다음에 쓸 수 있다. 근데 이게 밴드가 요 사이즈가 조금 작아가지고 귀가 살짝은 불편하네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마스크로도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이렇게 여기에 김이 조금 설이거든요? 근데 뭐 고글을 이렇게 살짝 벗어놓고 써도 되는 거니까요. 근데 확실한 거는 얼굴 면적을 전체적으로 따뜻하게 보온을 잘 해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걸 안에서만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지금 눈 내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살짝 좀 쌀쌀해요. 추워. 근데 고글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나오니까 김서림이 더 심해지고요. 요거는 김서림 방지제 처리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제가 패딩을 안 입고 와서 몸은 되게 추운데 얼굴 쪽은 비교적 따뜻합니다. 지금 근데 좀 기분이 이상해요. 몸은 추운데 얼굴만 따뜻해. 그래서 영하의 날씨에 되게 따뜻한 모자를 찾으시는 분들이라면은 마스크랑 같이 일체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근데 마스크는 이거 안 쓰고 그냥 KF90도 써도 되니까 그러면 그냥 모자만 사지. 뭐 아무튼 일체형으로 이렇게 다 같이 얼굴의 모든 면적을 다 보호할 수 있게 나온 거는 괜찮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따뜻하네요. 들어가자. 춥다. 아빠 추워, 보송아. 그래서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하거나 핫한 제품 혹은 맛있는 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